제일 맛있게 먹은 초밥은 이 시국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옛날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먹은 초밥이 사실 진짜 제일 맛있었어. 원래 본토 가서 먹어야지 뭐 그런 것들은. 친일 아니야 나. 난 한국 역사를 사랑하고 설민석 선생님을 존경하는 설복입니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in the scammers, getting the looks in the family. Legacy.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가 젓가락을 잡으면 뭐든지 다 작아 보이지. 이렇게 많이 하던데 손하고 이게 참치 이거. 와! 괜찮아. 괜찮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은데 지금 좀 3초 지난 것 같은데. 그냥 기름장만 찍어서. 참치를 올려. 그 다음에 이거 무순이라 그러나? 무순 이거 얹어가지고 이렇게 참치 안에 있어. 참치 먹어볼게. 이건 그냥 참치고 옆에 있는 거는 백김치 싸져 있는 참치야. 아니 초밥. 초밥을 원래 이렇게 먹고. 맛있어. 보리 음료, 보리 음료. 막 손으로 먹기. 이거 뭐, 이거 이번에 먹어볼게. 보여줄게. 어때? 커, 초밥도 엄청. 빨리 먹으면은 천천히 먹어서 참치도 중간중간 이 정도면 질려. 이렇게 시켜 먹으면 참치 20피에 참치 1인분 시켜 먹으면 질려. 너무 많아. 제일 맛있게 먹은 초밥은 이 시국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옛날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먹은 초밥이 사실 진짜 제일 맛있었어. 원래 본토 가서 먹어야지 뭐 그런 것들은. 음식은 옛날에 먹었어. 옛날에 거기 오사카인가 거기서 먹었던 초밥이 제일 맛있던 것 같아. 친일 아니야 나. 난 한국 역사를 사랑하고 설민석 선생님을 존경하는 설복입니다. 비슷하니? 설민석 선생님 최애야. 연예인? 이제 연예인 되셨지. 연예인 중에 제일 좋아. 초밥은 하나, 셋, 넷, 20피구요. 원래는 3개 시켰는데 이게 안 나온대요. 지금 저녁에 새벽에는 밥이 없다고 참치로 주셨어요. 일단 초밥 하나 먹고. 아니, 술 먹는데 그런 얘기 하면은 아 이거 뭐 맛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애기 마스크는 아닙니다. 이게 이거 특대용이에요. 이거 특대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애기 마스크 같아요. 여기 좀 좀 남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애기 마스크야. 제가 맨날 150kg는 아니었고 나도 살 뺀 적이 있었거든요. 한 74kg, 지금 제 키가 184예요. 근데 막 74kg 이렇게 나갈 때도 있었는데 나는 운동해서 살은 안 뺐어요. 진짜 식이요법만 해서.
그냥 저녁 안 먹고 물 하루에 2, 3리터 먹고 그걸 안 움직여. 아 이거 태웠다.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운동에서는 살을 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요요가 오겠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점핑을 해. 120kg였다가 130kg였다가 지금 140kg였다가 150kg 이렇게 계속 점핑해. 그러니까 요요가 오는 건가 봐. 운동 같이 하면서 살 빼야 돼요. 일단 요거 하나 빨리 먹고 치울게요. 내가 자꾸 여기 세 개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젓가락질 못하게. 치울게요 이거. 이제 하나 남았어. 이거 김치예요. 참치에다 김치 백김치 올려놓은 거예요. 맛은 있어요 김치가. 근데 조금 지금. 맞아 케이스시. 김 5개 깠어. 5개 까서 지금 2개 먹었어요. 김 싸, 초밥도 김 싸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뭐 찍어 먹어야 되니? 초밥 20개를 못 먹는다고? 회전 초밥집 가면은 40개 정도. 아니 이건 진짜 나 그러니까 회전 초밥집 가면 40접시 정도 못 먹나? 네 40접시 보통 이렇게 먹는데? 아닌가? 저 놀리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참치도 약간 많이 먹으면 물리지. 많이 먹으면. 그래서 막 무한 리필 가도 한 두 번밖에 리필 안 하잖아. 그치? 아니 이거 하정우 그냥 김 없으면 너무 질릴 것 같아. 근데 김 있어서 다행이다. 밖에 가서 이제 뭐 술 먹고 안 돌아다니고 여기서 술 먹으면 되니까.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먹을게요. 초밥. 이제 우리에겐 요 조그만 참치만 남았습니다. 김은 5개 왔거든 이거. 김 5개 다 먹었어. 참치도 끝났습니다. 한 쌈에 끝낼게요. 김 남았으니까. 끝.